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애식 원년에 수원시 의회가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기자님들의 도움도 받고 함께 발맞춰서 새로운 수혜시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교정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거듭하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수원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쉽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상안전 및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7명의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은 2021년 한 해 동안 101일간의 7번의 일시회와 정례회를 통해서 조례안 145건, 예산안 13건, 동의안 54건 등 총 27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생활 안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1차 추경 예산으로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지급 예산안 263억 원을 심의 의결하였고 제3차 추경 예산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백신 방역 보강 예산안 등 372억 원을 심의 의결해서 방역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각종 감면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수원 예방접종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현장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 및 시정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 22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경기도 당뇨병 환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등 17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2021년도 본예산 2조 6,560억 원 대비 202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여 2조 8,747억 원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중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58건을 지적하여 시민의 대기관으로 감시와 분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변화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들을 살피고 시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이 반영된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수원 특례시 출범에 대응해 도시 규모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하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특례시 의회 지위에 걸맞는 권한 부여를 위하여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고교관 차관 등 주요 관계자들을 면담 실시하였으며 광역 수준의 의회 사무기구 조직 직급 정원 확대,
방역 수준 내 의정부 수요 대응을 위한 의원 초 개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 따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수원시의회 자치력 수요를 정비하여 인사권 독립 등에 관련된 조례 6개, 규칙 7건, 훈령 1건을 제정하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와 회의규칙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7개와 규칙 3건, 훈령 1건을 제정하여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총 2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되어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간의 인사운영 협력을 체결하여 의회 근무 희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호 간 인사교류 및 조직 정원에 대한 협의를 통해 행보와 원활한 인사 운영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속 직원의 임용 상무 및 정책 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사 채용팀을 신설하고 재정사업 성과분석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기술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 11월에는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의회 신청사 개공식을 가졌습니다. 신청사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 휴게 공간이 공존하는 복합청사로 건립되어 흥례시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지원관 도입 등 자치분권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커다란 변화와 함께 마침내 흥례시의회로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금융성의 광역과 기초의회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인해 수원시민들은 행정수요, 재정규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흥례시의회 출범에 앞서 수원시의회는 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면담 등 면담과 지방자치법 전개 법령 개정 촉구 집회 등 흥례시의회에 부합하는 규정과 기준 마련을 건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마음에 촉할 만한 흥례시로서의 권한은 눈에 띄지 않고 무늬만 흥례시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흥례시의회는 125만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규모와 권한의 일치를 통해 의회의 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며 흥례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 재정, 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여실히 증명되듯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시민의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혁신 성장에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의 행복으로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아울러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흥례시의 기틀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단순 계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 흥례시에 해당되는 의원 정족수로 하시면 발의가 충분히 가능하신 의원 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추진하시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수원 올해 흥례시가 되는 수원과 고양, 동인, 창원시의회와 4개 흥례시의회가 공동으로 작년에 공역을 진행했습니다.
홍해시에 걸맞는 의회 모습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사무국의 직제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는 교육점수 확대가 필요하다. 100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회는 37명의 의원이 있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2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요. 먼저 의회 사무국 직제 확대에 대한 것은 이거는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 관철을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의원 정수 확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도 그 4개 다른 시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정리해 나가도록 합니다. 희망 직원분들의 그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그것도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그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수원시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이제 공개 모집을 했는데요. 거기에 총 22명의 이제 직원분들이 신청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나갈 분들은 전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6분, 그리고 기타 휴직과 그리고 또 교육 관련돼서 이제 전출을 하실 분들은 7분에서 총 13분이 의회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나갈 분들은 13분, 그리고 또 들어오실 분들은 22분 이렇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번에 올해 흥내시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등록되면서 우리 의회는 준비하면서 인사채용팀 신설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또 이제 3명의 증원 인력이 발생을 해서 부합하지 않은 그런 인원들을 제외한 인원들 20명,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새로 모집해야 될 소요 인원은 지금 16명, 그래서 지금 한 4명 정도가 불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정말 저희가 준비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시청자님들이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한 해는 이제 흥례시가 새로 시작되는 해이다 보니까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